전남대 상대 왔습니다. 이 집도 후보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천지연 삼겹살 이 집을 가려고 합니다. 걸었더니 덥네. 여기 전남대 상대 천지연이라고 하는 식당 왔습니다. 가격이 무얼 좀 볼까요? 가격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격은 이게 3,500원. 진짜 맛있네. 김치찌개 더 어떨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양도 엄청 나요. 아, 네. 예, 잘 먹고 갑니다. 네. 와, 야, 참. 야, 이거 가격 말이 돼? 와, 아우, 대학교 아프지 마. 우와. 죽인다. 천지연 삼겹살 집에 다시 왔는데요. 이 식당, 이게 그렇게 유명하대요. 지난번에 옆에서 테이블에서 대학생이 뭘 먹던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음식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음식 이름이 이거래요. 고기 돌판비. 아,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이게 전대 여기 다녔던 여기 제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이 집의 네임드 음식이에요.
사장님 준비 되시면 요거 하나 주세요. 고기 돌판 비빔밥이요? 고기 돌판 비빔밥. 여기 휴일이 일요일만 놀죠? 네. 일요일만 휴일이고? 네, 방학 때는 조금 자주 쉬어요. 아, 방학 때는? 네. 토요일도 쉴 수도 있고? 네. 어. 아침에 보통 한 10시에 열죠? 네, 10시. 10시. 그렇답니다. 음식 벌써 나왔어. 김치찌개 맛있어요. 지원해. 아니, 뜨거운 게 아니라 그냥 한국식 표현도 지원해. 에이. 고추장은 들어있, 이거 쎄 만지면 절대 안 돼요. 예, 예. 그래 보여요. 고추장 들어있으니까, 비벼 고추 버섯이고요. 참기름도 넣으세요. 오케이. 지글지글지글지글 뽑히고 있습니다. 와, 계란후라이, 계란후라이 두 개네? 우와. 우. 사장님 말씀대로 한 비벼 보겠습니다. 참기름을 꼭 넣으래요. 계란 후라이도 두 개. 이거는 고추장인데요. 비벼보고 더 넣어볼게요. 그냥 넣습니다. 이 집에서 만든 거예요. 시중에 파는 게 아니라. 잘 먹겠습니다. 와! 학생들. 할 수밖에 없어. 무슨 일이 생겼지? 콩나물 넣어버렸다. 사장님 처음 드셔보세요? 그거? 예. 그러면 돌판은 그렇게 막 이렇게 모아서 먹는 게 아니라 아 펼쳐서 비비셔가지고 다시 이렇게다 오, 오케이 오케이 깔아야 돼. 이렇게 밥을 좀 눌게 하, 그러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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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드실 때까지 맛이 여러가지로 변해. 좋은 거 알았어. 이 다진 고기에 비빔밥 재료들이 돌판이 위에 올라가요. 와. 밥을 펼치세요. 꾹꾹 누르세요. 맛있다. 김 나는 거 같아요. 다진 고기랑 이 계란 반숙이랑 이 돌판에 익어가는 이 밥이 조화가 죽입니다. 왜 이걸 추천하는지 이해가 된다. 김치 하나 딱 얹어서 참기름이 돌판에 음식들과 이렇게 다시 지글지글지글 굽히거든요. 고소해. 아직까지 굽히고 있어. 계속 펼쳐라. 아이디어가 괜찮다. 이거 먹으려면 힘 좋아야겠다. 와, 이게 맛있네. 너무 못한데.
사장님 먹을게요. 네. 밥 잘 먹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또 놀라운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다원이라고 하는 식당인데요. 전남대 상대. 여기 고추장 양념 삼겹살 여기서 5,000원이에요. 다원. 오늘은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이 동네 놀랍다. 식당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제가 항상 좀 어중간한 시간에 다닙니다. 다른 테이블과 오디오가 많이 몰리거든요. 지금 시간이 이렇습니다. 3시 50분 식사 안 할 때죠. 여기도 소문 듣고 왔습니다. 음식 나왔어. 보여드릴게요. 이야, 죽입니다. 비주얼이 그때 같은 사랑방 하우스랑은 다릅니다. 밑반찬 구성은 비슷해요. 역시 쌈도 주고요. 오, 잘 먹겠습니다. 1인분 5,000원. 야, 밑에 육수가 약간 있구나. 지금. 콩나물 굵은 거 밑에 깔렸고요. 무추 깔렸고. 일단 비주얼은 사랑방 하우스보다 이 집이 좀 나았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5,000원이야? 이거 잘 입고 있습니다. 여기도 점심, 저녁 때 손님 다 해요. 줄 서다니까. 합니다. 태국 가서 무카타 그 식당에서 제가 쌈을 싸먹었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넓적한 상추들이 없어요. 배추인데 배추는 쌈 싸기에는 좀 질기잖아요. 그나마 청경채가 우리보다 이파리가 컸어요. 그래서 청경채 쌈 싸먹는 모습을 애들이 보더니만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해요. 넌 왜 야채를 그냥 먹네? 안 익히고. 한국 사람들 그렇게 먹는다. 전대 나온 제자들 뭐 하나 물어보자. 여기 상대 근처에 외국인들 왜 이리 많아? 유학생들이야? 유학생 치고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들 있던데. 대학생들 같진 않아 보이던데. 여기 상대 근처에 여기 무슬림 마켓도 있더라고. 무슬림 마켓? 오, 전대 상대에 이런 데가 있었어? 이슬람 문화권 국가들의 유학생들이 많나 봐요. 마코는 사랑방학교 안 매웠거든요. 여기 마코는 여기 맛집이다. 완전 인정.
전남대 상대 기가 막히네. 아, 거리 좁게 봐. 가격이 막, 와, 어마무시. 사장님, 여기 밥을 비빌려고 그러면 공깃밥 그냥 하나 중간에 비비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아, 지금 말고. 지금 말고. 와, 진짜 마음에 드네. 매콤하네. 제대로. 땀새 폭발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고 있어. 진짜. 2인분 시켰는데요. 혼자서 먹기에 양이 좀 많아요. 한번 먹어볼까요? 아, 먹질 못. 땀이 뻘뻘 납니다. 거의 다 먹어갑니다. 한 쌈 정도 남았습니다. 마지막 쌈입니다. 탄수화물 남겨두고 단백질은 남기지 않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 또 올게요. 예예. 예. 와, 근데 저때 상대 내가 왜 이 거리를 왜 몰랐지? 와, 끝장나네. 거기 물가가 태국 베트남이.